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10절이에요.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09페이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인생, 옆 사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표정이 대부분은 이러고, 그렇죠? 살아있다면 막 다이나믹하고 웃고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고 포넥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좀,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표정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버거운 짐들을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육체는 그것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삶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어? 무슨 종교야? 기독교 하면, 기독교를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그 사랑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유출되느냐? 사랑으로부터 유출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데 따라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살리는 능력인데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에스겔 이 본 이 마른 뼈들,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 그 에스겔의 이 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 환상으로 이끌어요. 저도 막 기도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제가 저 개척 초창기 때 막 기도를 철회 때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제가 기도는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집회에 초청 강사로 간 거예요. 근데 조그만 집회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개척할 조그만 집회. 강단에 쓰려고 한 잠깐 기다리라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왔대. 그래서 성전을 옮겨요. 조금 더 큰 데로 간 거예요. 또 2층짜리 단이야. 여기를 올라가래 해서 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또 잠깐 기다리래.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왔대. 그래서 또 조금 더 있으라고 그러더니 더 높은 데로 그러더니 성전이 너무 커지고 되게 높은 데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잠깐 봤단 말이에요. 나는 신났지 완전히. 그리고 한 5년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한 그런 환상, 이상한 거 말고요. 강남 어디 몇 번지에 땅을 사고 막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절대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없는 그건 사탄이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막 가끔가다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을 제가 소망으로 꿈으로 딱 잡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유럽을 다니면서 또 교회도 성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게 발음이 안 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른 뼈는 가망이 없는 거야.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망이 없어. 완전히 끝장난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꿈, 비전, 나이,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에 보듯이 대언하고 선포하며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딱 깨어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주시냐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어도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세파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다 지배당하고 그냥 다 짓밟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에스겔은 잘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 짓밟혔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묶여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짓밟혔고 내가 분명히 물질을 모아놨는데 물질을 빼앗겼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제가 오늘 저기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신방 가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좋은데 보면 항상 모자라. 어디로 갔나 몰라 막. 그렇죠? 그리고 왕년에는 형제들이 줄을 많이 섰는데 다 어디로 갔나 몰라. 평생 혼자 살 것 같고 어떤 내 선택이나 어떤 실수나 뭐에 의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내 인생이 정체되고 멈춰진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내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짓밟혔어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도는 뭐 그의 인생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알죠? 늘 같이 있으면 변화가 잘 안 느껴져. 그쵸? 근데 한 몇 개월 있다 딱 뭐 내가 우리 이탈리아 애들을 봤는데요. 다 커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옛날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봐가지고 늘 자주 보니까 그 등치가 그 등치였는데요. 이렇게 한 1년 만에 본 거야, 애들을. 이탈리아를 1년 동안 안 갔나 봐요. 1년 만에 보니까 애들이 훅 큰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컸어?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는 거야. 살쪘다는 말로 듣고. 그거는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렇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난 정말 커져서 그런 건데. 뭐 그게 힐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보면 성장이 훅 느껴져. 근데 맨날 같이 있으면 잘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별거 없던데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별거 없던데요. 못하는 사람도 잘 안 망하는 것 같고 잘하는 사람도 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땐 잘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그게 나타나고 뭐 어느 순간 너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너 언제 이렇게 SM6를 샀냐? 막 너 언제 이렇게 한순간 확 바뀌는 거예요. 너 언제 결혼했냐? 막 그쵸? 한 방에 우리 다솔이 그 다음에 종민이가 결혼할 줄 누가? 근데 종민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베이스 쳤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이 결혼 주례를 안 해줘야 되겠구만. 이게요, 팍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왠지 그리고 이게 별로 안 망하는 것과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어느 순간 영적인 대화나 영적인 어떤 깊이나 이게 확 벌어져 있는 걸 느껴. 근데 이거를 나중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디서 훅 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뭐 때문에 무너졌고 쓰러졌을진 모르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 안에는 회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집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장가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게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오늘 시집장가가 필요한 자매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좀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첫째로 여러분 살아나는 인생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누가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오는 순간 나를 묶었던 사단의 진과 세력들이 다 떠나. 여러분 성전도 전등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어느 순간 어둠이 어둡나면 시커멓게 확 와. 그렇죠? 어둠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확 꺼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쑥 확 껌껌해져. 분명히 살아가는데 안 보여. 도전할 수 없어. 비전이 사라졌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마귀가요, 하나님 편에 섰던 애가 헷갈리기 시작해서 어둠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확 끌지를 않아. 그냥 내버려둬, 그냥. 왜냐면 확 끌면 반사작용, 이 마귀가 끝나고 튀어나가, 다시 빛으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둬. 왜 가만히 놔두냐면요, 빛이 없어졌죠? 낯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게 새로운 비전을 줘도 비전으로 못 뛰어가고 또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말하자니 또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늙어버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어버려요. 차라리 신앙이 있는 놈들을 마귀가 이렇게 확 땡기면은요 알아요. 알아.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알아. 그래서 딱 사이렌이 딱 울려. 벌써 딱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그래서 마귀가 믿었던 자들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냥 지들이 헷갈리다가 죽거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두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멸망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누가 견딜 수 없느냐. 마귀와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 그 묶여있는 자들은 예배로 끌고 와야 돼. 예배. 예배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막 귀신 들린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배 때 막 못 견디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그 영혼을 묶고 있던 애들이 견디질 못해요. 질병도 견디질 못해요. 막 떠나가는 거야. 좀 아까 우리 이강남 권사님이 제방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나눠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요일날 특세 때 기도를 하는데 출근을 안 해서 그날 잘 됐다 작정하고 기도해야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등이 원적의 선으로 막 쫙 뜨겁게 쫙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쪽 또 명칭 까먹었어. 하여튼 관절 이쪽이 돼서 절대로 다리를 못 움직여 다리가 항상 아팠는데 그냥 깨끗하게 싹 나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일을 하고 근데 지금 금요일인데 지금까지도 안 아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귀신, 실패, 좌절, 질병 어떤 것도 견디질 못하고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요 이제 다 버리고 로마를 떠나서 막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커바디스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이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들어간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잃었던 베드로란 말이야. 왜 길을 잃었냐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냥 도망간 거죠. 근데 여호와의 임재가 딱 임하는 순간 방향과 길을 찾은 거야.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기 위함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핍박을 견디면서 순교를 기꺼이 기뻐하는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저들과 함께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휙 돌아서 가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아요. 여호와 임재가 있는 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 앞에서 너무 나는 막 지금 너무 다 먹고 싶어. 모든 진미 그냥. 근데요. 왕의 진미 앞에서 채소만 먹겠대. 내가 지금 일주일째 채소만 먹고 있거든. 내가 무슨 소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은지. 근데요. 그 채소만 먹어도 난 괜찮대.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채소만 먹고는 살 수 없는데 채소만 먹고도 어떻게 돼요?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기름기가 절절절절 흐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고 그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번 성경학교 때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850명이 다니는 이방 선지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엘리야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태우고 이방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혼수용품이죠. 향유옥합 자기 일생 전체의 혼수용품인데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니까 물질관이 자유해지는 거야.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이제 자유하는 거죠. 주둥이를 깨가지고 항의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저는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멋있게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는 돈을 정말 멋있게 쓰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이 향유옥합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랑감 책임져 주신다. 내가 아무리 향유옥합 100개 가지고 있으면 향유옥합을 사랑하는 놈이 나에게 오지 나를 사랑하는 놈은 안 온다라는 걸 알고 옥합을 깨요. 아무것도 여인에게 오는 남자는 뭐만 보는 남자겠어요? 그 여인만 보는 남자겠죠. 그렇죠?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여호와의 임재는 능력이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잘 돼. 삶이 잘 돼.
잘 풀려. 막 학교도 잘 되고 잘 돼. 그쵸? 근데 그게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 사람들 끝까지 잘 돼. 근데 제가 가만히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너무 잘 돼서 막 감사함을 잃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전에 나보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하세요. 그럼 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서 그게 내 힘과 내 공로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그 속에서 뭔가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떠나가요. 그래서 구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 그러니 온순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 도움이 사라져버린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잘 됐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잘 됐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많은 간증들 들어보면 왕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게 거의 기승전 똑같아. 기승전 잘 안 됐다. 이게 다 그래.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어느 순간 남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힌 것처럼 남유다는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계보였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그거 뭐 솔로몬의 신하가 세운 나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세워진 나라고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어. 여호와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죠. 성령의 임재가 임하죠.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나를 이끌고 가옵소서.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지금 마른 뼈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왜 내 인생이 막 뼈들이 그러니까 살 여러분 마른 뼈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랜 시간 썩어 있었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대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둘째로 정말 살아나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임과 동시에 그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들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면 중언부언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시간도 엄청 안 가. 엄청 오래 길게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났어.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어떤 사람 막 너무 짧아. 아, 주여 한번 했는데 한 시간이 가 있어. 이게 주의 임재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야. 근데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중언부언 하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향방 없이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가 잘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그냥 남들이 뭐라고 떠들건 말건 방언이 나오건 말건 음악 소리가 크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주야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를 하는 거야. 주야 하고 들어가 이만큼 또 주야 아, 이 된다니까?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해? 아, 너무 그렇다고 막 그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쥐하다 보면 다 들어가. 그래서 막 잡생각이 나면 또 쥐야!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요 집중이 딱 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마른 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마른 뼈가 재정의 마른 뼈가 되고 관계의 마른 뼈가 되고 삶의 마른 뼈가 됐는지가 보여져요. 그때 그것을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
주여 용서하옵소서 인정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주여 세 번 했는데 세 시간 지나 있다니까. 자 그런 역사가 진짜 있어. 한번 해봐. 왠지 오늘은 불 끄면 주여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아. 주여하고 다 조용해 전송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땐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임재 속에서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술, 도박 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역을 놓고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향하여 대언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 따라합시다. 이것이 대언의 능력이다. 자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여기서의 뼈는 죄 하나님을 놓친 우리의 모습 죄의 결과 지금 우리의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그 실존이에요. 그것에 대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게 대언이란 말이에요. 주님 보여주신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걸 결단합니다. 그때 서운한 것 내가 하나님 갖겠습니다. 대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에게 대언 받아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문제죠 문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7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명령을 따라 그 말씀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깨지고 무너진 모든 관계가 입뼈, 젖뼈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야. 회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서로 탁탁탁 연결되는 거예요. 성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생각나면 대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 있으면 대언하세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사탄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포박을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혹은 내가 질병에 딱 묶여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진은 파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진은 파여질지어다. 내가 고질적인 알코올과 어떤 중독에 묶여있어. 그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알코올과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여질지어다. 그래서 묶인 것들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팍!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게 대원하는 거예요. 뼈들은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합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전, 수전, 뭐 우주전, 공중전, 뭐 안드레메다전, 심해전, 천상전, 지옥전 다 겪었어요. 뭐 하여튼 다 겪었어. 근데요, 저도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낙담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안 믿는데 대학 때는 정말 고등학교 때는 육성 예비를 못 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조회 시간 끝나면 교무실 가서 빠따를 맞았고요. 부도 나서 부모님 도망가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도 점심을 못 먹는 날이 허다했고
회수권이었나? 아, 그때 고등학교 토큰이죠. 우리 시대는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토큰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팩트예요. 엄마가 없었어요. 도망가셔가지고 하늘 아래서 살았어요. 아,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작은 벤처 기업을 하다가도 완전히 부도가 나서 바닥에 내등거려져.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고 뭐 망했다 파업했다 하면 제가 진짜 언더스탠드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죠. 한강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 괜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막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땅이 그 강바닥에 발이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걸어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숨 막혀 죽는데요. 그걸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 안 죽어. 절망과 절망과 쟤도 걸어 나오잖아요.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시련과 고통에 빠졌어요? 잘 들으세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땅에 툭 닿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엄청 올라와. 근데 늘 말하지만 강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강 속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가. 그러다 보면 저기 그 한강 근원 저기까지 올라가서 한참 걸려. 항상 가로로 올라와야 돼. 가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봐도 제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제가 그때 화요 모임을 인도했었거든요. 여의도 수목의 성북성에서 화요 모임을 인도하는데 제 인생이 최악이었어. 최악일 때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게 하셨는데 맨날 울면서 찬양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멘트하는 게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내 코가 석자고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사례비도 안 주고 사역비도 안 주고 그 간사 사역을 찬양 인도를 그 사역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죽겠는데.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돈을 벌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절대로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면 그 절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절망 속에 있을 때 차라리 세상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내가 늘 해오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잡고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내 인생에 대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붙잡고 걸어갔더니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성악가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그렇죠? 특송 좀 하세요. 이렇게 움츠리지 마요. 왜 내가 노래 부르는데 지가 닭살이 돋는지 여기도 그렇고 막 이래요. 앞으로 듀티를 짜가지고 우리 교회 노래 잘하는 애들을 다 세울 거야. 아예 주보에.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 주에 안 오는 놈이 있겠죠. 대머리가 돼도 기도하라고. 제가 이 말 하도 했더니 사모님이 그래서 나보고 대머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언하는 그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것은 권세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이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니까 나와야 돼. 그리고 나사로도요. 그냥 죽었어. 죽었는데 나사로 나오라니까 나와야 돼. 그래서 막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뭐지? 이거 수위를 한 차로 막 둥둥둥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부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대원이 돼야 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대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을 때 있을 수 있겠어요?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타락해서 마른 뼈처럼 이제 다 말라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대원이 시작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듀티를 꼭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어찌하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통로가 돼서 그냥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은혜가 안 돼서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소격 팍 꽂히는 거죠. 그게 대원인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러면서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이 붙지 않고 힘줄이 붙지 않고 내피시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들이 또좀 많아. 뭔가 그 문제는 해결됐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졌어.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 그럼 그때 더 힘을 내야 돼. 살만하니까 더 기도해야 돼. 죽을 만할 때는 죽을 거, 아, 주여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좀 살만해져. 그러면, 어휴, 살겠다고 쉬는 게 아니라 살만하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좀 살만해지면 1시간 기도하던 거 30분으로 줄여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나오던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면 슬슬 철야예배 끊어. 아니, 수요예배를 끊어. 일찍 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철야예배 끊어. 그러면서 집 팔다리가 하나씩 뚝뚝 끊어지는 건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자, 9절도 보세요, 9절도.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은 아까 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뼈만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뭐예요? 생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생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짓밟혀서 끝인 거죠. 근데 그 무덤을 열겠대.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무덤 속에 죽어서 자빠져 있는 그들은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주여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에게 가서 돈 갖다 바치고 바알 신에게 가서 그냥 제사하고 세상 힘 있고 능력 있는 사장님들 앞에 가서 그냥 아양 떨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가도 되는 등산 가고 야유회 가고 하면서 딸랑딸랑 사장님 저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랬던 인생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인생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인생들이고 동시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회복된 그 자체로 이제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래 지금 다 무덤에 있어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나는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 집중해야 돼, 마루야. 정신이 딴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다 알아. 제가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요. 벌써 다 알아요.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정신은 가출한 사람. 그렇죠?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뭔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속에 타이머가 계속 가는 사람. 이게 다 보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게는요, 뭐, 제가 무슨, 뭐, 예언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는요,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궁금하면 주의 종이 돼보세요. 그럼 진짜 알아. 그냥 믿어. 그냥 이게 벌써 말씀에 이게 소망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린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와서 대충 한마디 하고 가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설교를 들으니까 또 너무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하니까 다 알아. 그리고 앉아서 마른 뼈나 마른 뼈 많이 들었지 그래. 그러면서 딴 생각.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생기가 돌아. 막뭐 할까요? 막 청소를 하고 오히려 막 예배 때 생기가 돌고 막. 그래도 요즘에 제가 은행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요즘은 앞자리가. 제가 수요예배 때 깜짝 놀란 게 수요예배 때 첫째로 깜짝 놀란 성도가 너무 안 와서 깜짝 놀랐고요. 새벽 예배 기간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목요일 안 나와 버렸어요. 열받아서. 그리고 둘째로 깜짝 놀란 건 예전에는요 앞이 비고 뒤가 찼었거든요. 요즘에는 앞이 차고 뒤가 비어 있어.
야, 내가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어서 너무 놀라. 그래서 뒤에다가 고무나무를 다 깔아놓을까 봐. 앉지 못하게. 이게 너무 은혜인 거야. 은혜가 있으면 앞으로 와. 특별히 우리 선교 영어 캠프 애들 너무 좋아. 그래서 니네 때문에 겨울 캠프도 열라고 내가 명령했어. 중고등부 애들만 받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 센터도 이사하라고 했어. 좋은 데로 하죠. 제대로 하려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아무리 제가 죽을 쓰고 막 서른 밥을 하고 막 하여튼 뭐 밥이 된 밥, 찐 밥, 쓴 밥 뭐 다 태워 먹어도 막 기대하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뼈만 붙어있는 이런 인간들은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 마른 뼈 얘기하나 보다. 내 얘기하네. 뭐 그냥 아니 왜 앉아있나 모르겠어. 왜 앉아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웃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나도 가끔 이렇게 웃긴 얘기를 보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 좀비구나. 막 이런. 그럼 나도 좀비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과 신앙과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설교를 하나를 들으면 그 하나에 10분의 1이라도 한번 좀 지키려고 해보는. 그래서 오늘 그래 딴 건 몰라도 주여 한번만 주여는 내가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들어가 보겠다. 뭔가 이런 것들 그런 결단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막 주여 하는데 막 게임기를 막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선포는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게임은 안전할지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막 선포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 영어 캠프 애들이 뭐가 좋았냐고 물어봤더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았던 게 핸드폰을 선교사님이 압수해서 좋았대. 처음에는 왜 압수하냐. 야 너 일로 와봐. 막 그랬는데 그치. 핸드폰 압수하니까 그렇게 좋았다면서 아니야? 좋았지? 아 넌 또 아니니? 이게 뭐 여기 요즘에 다 이게 정보가 다 달라. 다 달라.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영어 캠프는 핸드폰 압수. 그리고 저녁에 딱 나눠주고 한 시간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걷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때 핸드폰 압수할까? 그래서 그 갤럭시 폴드 같은 거 산 애들은 내가 심 바꿔서 내 거 주고 그거 내가 쓰고 막 이렇게.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가 부딪혀져서 정말 이렇게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대언하고 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언제나 마른 뼈다. 마른 뼈다. 근데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진들은 파여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할 때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 살들이 붓고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느냐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옆에 사람들도 어머 저 집 사람 살아났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열방이 와 전쟁통에 이 대한민국이 세상이 이렇게 경제 10위에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됐네.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나 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내가 했다. 이것은 이루어진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물질을 벌어도 세지 않는구나.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성공해도 타락하지 않는구나. 성공한 사람 다 타락하잖아요.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성공의 끝까지 성공이 되는구나.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잃어버린 고국 땅으로 되돌아가는구나. 고국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권세로 되돌아가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살아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치인이 돼서 지금 정치가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정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내가 경제 빌 게이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윌리엄 버핏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투자의 귀재가 되고 성령으로 사업해서 엄청난 부를 모아서 그 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화, 예술, 지금 뭐 온갖 패션이니 문화는 다 게이 동성애 이상한 미친놈들, 아이고 미친애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각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아티스트, 하나님 페인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뭐예요? 예술가들이 돼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성전벽에 그냥 쫙 그냥 막 그냥 복음을 다 쓰고 막 그냥 홀로그램으로 그냥 삼성동 사거리에 그냥 하나님 그냥 누가 봐도 영적인 임재가 있는 막 그런 작품들을 막 하나님 막 쏘고 막 하여튼 뭔가 그런 꿈, 하나님의 영광. 그게 제 비전이 그거잖아요.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는 게 제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변방의 아이들을 중원에 세우기를 원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대언.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집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럴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대언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다 까먹었을까 봐 정리합니다. 살아나는 인생은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한다.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내 연약함을 들춰내고 나의 아픔을 찌를 자라도 그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악한 것들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잠, 하나님 이 아침잠 마귀, 또 이 아침잠 마귀 그럼 또 이단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하나님 이 게으른 습관이 파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만 보면 잠이 오는 이 모든 악한 습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쉬 못다. 한 번 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아요.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오늘 이 밤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써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달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시 말해 주시므로 기도합니다.